수비할 집중합시다. 예. 예. 그리고 또 저녁 때 좀 추울 거야. 예. 어, 서로서로 얘기 많이 하고. 예. 알겠죠? 예. 예. 라이트 워크 찍고 가. 파이팅 넘버. 맞아, 졌는데? 졌다. 여기 형 졌다. 자, 재현이. 하나, 둘, 셋! 와! 자, 밀어 때렸습니다. 땅볼 투수에게 직접 되돌아갑니다. 이 타구를 수거해냈던 레이스가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정리합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건데 강민호 선수가 잘합니다. 자, 지금도 약간 먹힌 타구 높게 떠올랐습니다. 포수 강민호 잡을 수 있습니다. 뒤로 불러서면서 잡아냅니다. 때렸습니다. 강한 타구로 왼쪽을 향합니다. 좌익수 잡아내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가 됐습니다. 굉장히 잘했다. 한 시즌을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땅볼 투수 맞고 굴절이 됩니다. 느려진 타구에 김현준은 1루까지 살아 들어갑니다. 자, 카운트는 양현종이 유리해졌고 전병우는 좀 불리해졌습니다. 자, 지켜봤고 삼진이 됐고 2루 공은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일단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갔고 아웃카운트 하나 올라갑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카롭게 보냅니다. 우측에 떨어진 안타. 이 타구는 적시타. 3루 돌아서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구자욱의 1타점 적시 1루타. 스코어 바로 균형을 맞추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2구째 강하게 때렸습니다. 힘이 실린 타구 뻗어갑니다. 오른쪽 탑장 바깥에 떨어집니다. 제일 멀리 뻗어갔던 타구 오재일의 홈런포가 터져나옵니다. 자, 오재일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에 여전히 꼭 필요한 이유, 장타를 때려줄 수 있는 타자입니다. 이형범 투수로 이어지는 기아 타이거즈의 마운드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땅볼 3루수 물러서며 잡습니다. 긴 송구 정확하게 1루. 그러나 떨어뜨립니다. 살아나갑니다. 3구째 오른쪽으로 가볍게 보냈고 가볍게 떨어뜨립니다. 3타수 3안타의 오지. 2구째를 때립니다. 땅볼 1, 2간 뽑아내는 오른쪽 안타. 자, 김용의 적시타 3루자를 홈으로 불러들였고 1루자 3루까지 들어갑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한 걸음 더 멀어집니다. 김용의 적시타입니다. 경험이 좀 쌓인 선수들. 자, 미로는 타구로 왼쪽에 떨어지면서 또 하나의 적시타가 됩니다. 류지혁 선수의 적시타가 4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자, 삼성 라이온즈 공격에 집중력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번의 찬스를 타이타선에서도 몰아붙일 줄 알아야 되는 그 힘이 분명 필요합니다. 맞아.
임기영 투수로 이어지는 기아 타이거즈의 마운드입니다. 4구째 날카롭게 보냅니다. 우익수와 우측 라인 사이에 떨어뜨립니다. 깊숙한 위치에 구자욱은 띕니다. 2루까지 여유 있게 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두 타자 2루타 구자욱입니다. 강민호는 강하게 걷어올렸습니다. 강한 스윙 강하게 뻗어갑니다. 왼쪽 원바운드로 담장을 때립니다. 강민호의 장타 2타구는 적시타가 됩니다. 김원곤을 불러들이면서 삼성라이온즈가 5대1의 스코어를 만듭니다. 4구째를 들어올렸습니다. 약간 먹힌 타구가 센터 쪽에 떨어집니다. 자, 이성규의 컨택이 적시타가 되면서 삼성라이온즈 오늘 경기 여섯 번째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마운드는 박준표 선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가 급해진 박준표. 아, 옆자리 벗어납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오, 지금은 또 몸에 맞습니다. 다섯 개째 볼이고 이 공은 못 맞는 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볼 유도가 됩니다. 1리간, 1리간, 2루수 끌어냈고 던집니다. 1루 아웃입니다. 그리고 3루 주자는 일단 홈베이스를 밟습니다. 한 점 더 멀어지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익수가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뒤로 볼을 떨어뜨립니다. 자, 이타구가 빠져나가면서 한 명의 주자를 더 홈으로 불러들였고 타자 주자는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9회 말로 이어지겠습니다. 삼성라이온즈의 마무리 오승환 선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45의 평균자책, 지난 시즌 30세이브를 거두면서 마지막 경기에서 통산 또 400세이브를 달성했던 오승환 선수였습니다. 오승환 선수의 초구를 받아들였습니다. 145km 타구 뒤로 갑니다. 워닝트랙 잡아냅니다. 내용과 과정이 모두 좋았던. 자, 밀어냈습니다. 왼쪽으로 출발합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갑니다. 깊숙한 뜬공을 잡아내면서 두 번째로 컨트롤됩니다. 낮은 볼 컨택, 땅볼, 3루수에게 돌아갑니다. 자,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승환 선수가 경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8-3,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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